16장 기능과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16장은 제일 앞에 기능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었습니다. 기능은 뭡니까?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능은 내 안에 있는 능력.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예, 청정도론을 읽고 이제 지금부터는 기능을 한글로 설명할 때, 그죠? 저는 인간이 가진 22가지 능력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청정도론대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있는 능력. 이제 이렇게 이제 옮기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능은 막 기본적으로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죠? 1번에서 요소 다음으로 기능을 설명한다. 기능은 22가지다. 즉, 1번부터 쭉 밑에 22번까지, 그죠? 22가지 기능을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 그죠? 우리, 그죠? 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단번호 8번입니다. 왜냐면, 오늘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8번이 기능, 우리, 그죠?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8번에 준해서 기능을, 그죠? 이 22가지 기능을 한번 분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이 기능편은 우리 8번에 의하면은 크게 이 22가지 기능은 다음에 네 가지로, 그죠? 네 가지로 우리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예, 고의 조건, 이렇게 저는 한번 적어봤습니다. 고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두카. 괴로움의 조건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처음에 아홉 가지 기능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있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 아홉 가지 기능은 괴로움의 조건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괴로움 자체 있잖아요. 괴로움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그 다음에 다섯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뭐다? 어떤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됐으면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을 없애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고의 소멸에 관계되는 고의 소멸의 길이라고 합시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 요거로서 또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예. 괴로움이 없어진 결과 있잖아요. 예. 고의 소멸의 결과를 밝히는 것이 나머지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은 22가지가 됩니다. 예. 요렇게 했잖아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보는 것이 22건을 멋지게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능으로서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먼저 아홉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이, 비설, 신, 의. 그 다음 뭡니까? 남근, 여근, 생명기능. 이전에 남자기능, 여자기능, 생명기능. 요 아홉 가지 처음에가 괴로움의 조건으로, 그죠? 들고 계시고. 그러면 괴로움 자체는 뭡니까? 우리 괴로움이라는 것은 전부 느낌으로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우리 전에 아비담, 우리, 뭡니까? 경할 때, 그죠? 초기 불교 이해할 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그랬죠? 아, 그렇죠. 그죠? 예, 사고 팔고입니다. 그죠? 네 가지 괴로움, 여덟 가지 괴로움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경 몇 군데에서는 뭡니까? 무엇이 괴로움이냐?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고의 삼성으로 설명했습니다. 됐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에서 여기 좀 고성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뭡니까? 왜 괴로움이냐?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했죠? 자,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게 뭡니까? 모든 즐거운 느낌은 뭡니까? 바뀌면 괴로움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괴고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평온한 느낌과 형성된 모든 것은 행고성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서, 그죠? 우리 여기서는 다섯 가지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뭡니까? 평온한 느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신정진 염정해가 나오죠? 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부다고사 스님은, 그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로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미지당지근, 이지근, 구지근 나오죠. 맨 마지막에, 그죠? 그죠?
20, 21, 22에 해당되는 그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결과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자경지죠.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불안 아라한도 아라한과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게 거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1번 이제 요런 조건을 하고 한번 봅시다. 1번에 보면 그죠? 눈의 기능 있죠? 찾죠? 1번에 눈의 기능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근, 남근, 명근 나오죠? 찾으시죠? 그럼 구분이 의근이죠. 요 아홉 가지가 바로 뭡니까?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눈, 귀, 코, 혀, 몸으로 대상을 마주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번부터 14번까지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뭡니까? 괴로움의, 괴로움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느낌입니다. 그죠? 그죠?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10번입니다. 예.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고통의 기능, 평온의 기능. 됐죠? 요 자체는 바로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15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신, 정진, 염, 정, 해. 그렇죠? 우리 초기 불교 수행에서 있잖아요. 5근 5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37 보리분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예, 당연히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 기레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가진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20번이 뭡니까?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미지당지근이죠? 구경의 지혜 기능, 이지근,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 구지근. 됐죠? 요거는 뭡니까? 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죠? 여기서 미지당직은 즉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은 예류도의 기능입니다. 예류도 그렇게 하는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뭔가 하면은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중간에 여섯 가지 단계 있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게 예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까지 됐죠. 그죠? 여섯 가지고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은 뭡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아라한 과입니다. 요렇게 해서, 그죠? 고의 소멸의 결과를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 우리 세 가지로 했잖아요. 미지, 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 타이틀, 제목을 붙이자면은 내 안에 있는 기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그죠?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죠?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22가지 기능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 하나 안에 있잖아요. 22가지 기능이 다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실제로 있잖아요. 보면요. 22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아비담마와 주석서입니다. 특히 7론으로 보면, 3장으로 보면은 아비담마 논장이 써 있잖아요. 22근은 강조하고 있지. 초기 경에서는 22근이라 사부니까야 안에는 22근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비설, 신, 의를 근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죠? 남근, 여근, 명근을 근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정진, 염정해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비담마 문헌에서, 그리고 주석서 문헌에서 다 모아서 22근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청정도로는 주석서 문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방으로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야신경에 22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에는 온처, 개, 재, 연 다섯 가지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방금 반야신경 읽으셨잖아요. 조견 오온개공,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생함이축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이게 뭡니까? 온척이지요. 그럼 무고진멸도, 그죠? 그 사제가 나오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뭡니까? 12연, 연기, 됐죠? 그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죠. 반야부라는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는 부처님의 기본 교학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더, 그죠? 좀 존중해서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거는 오히려 어디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 37 보리분법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근으로, 그렇죠? 그죠? 사정, 뭡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그 수행을 주제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각각은 경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미지당직은 이런 것도 경에서 독립돼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뭉쳐서 22근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경에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요 네 가지 주제는 이미 독립되어서는 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2근으로 뭉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비담마와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근을, 그죠? 교학의 주제로 넣고 있지 않는 청정도론의 입장도 저는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죠? 그 음미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다음과 같이 판별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던 식으로 했잖아요. 우리 온처계 이런 가르침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부타고 사선님이 하나의 관점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 방법론에 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권은 부타고 사선님이 그죠? 여섯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36 제일 위입니다. 뜻에 따라, 특징에 따라, 순서에 따라, 분류되는 것과 분류되지 않는 것에 따라, 역할에 따라, 일하는 곳에 따라 했습니다. 그죠? 자, 뜻에 따라 했습니다. 그죠? 뜻에 따라서 이렇게죠. 이제 딴 거는 앞에 다 나왔고, 그죠? 20번, 21번, 22번,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을 뜻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4번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능의 뜻이란 무엇인가? 기능은 그러니까 지배자라는 뜻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4번에 보면 1번도 지배자, 2번도 지배자, 3번도 지배자, 4번도 지배자, 5번도 지배자. 그렇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지배자의 뜻을 5번에서 있잖아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자, 더욱이 이제 권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저 대림 선생님이 처음 온 걸 권력이라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능력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능력이라 불리는 지배력의 뜻에서 이들은 기능이다. 눈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경우 눈 등은 능력을 성취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권력이 더 좋습니까? 아, 우리 원장선생님도 대림선생님도 보면 상당히 종권 지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권력 이렇게 해서요. 좀 순화시켜서 보면 능력이라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배력이라는 건 능력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놈 지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의 뜻이다. 이제 여기 그 돼야 될 거고요. 7번은 특징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됐고요. 8번 순서에 따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8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죠. 방금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1, 2, 3, 4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그죠. 22권을 괴로움의 조건, 괴로움 자체, 괴로움의 소멸의 길, 괴로움의 소멸의 결과. 요렇게 해서 지금 그죠. 22권을 순서에 따라서 부타고사 스님이 8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